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자,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 50대 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 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는 거. 두 번째,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40대, 50대의 자녀들이 대학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고 한참 또 경제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결과를 보고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속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나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 더 나아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좋은 집 사고 직장에서 성과 내고 진급하고 또 사업에 성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된 것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하고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꼭 한 가지, 꼭 한 가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그 현장에서 과연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생명 살리는 데 관심 가지고 있냐 없냐, 그거예요. 우리 직업은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영적 우선순위 분명히 해라 그 말이지. 영적 우선순위를 내가 분명히 해라.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난이 언제 질병이 없어졌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죠. 새벽기도 하지요. 은사 받았죠. 방언하지요. 뭐 성가대 찬양대 뭐 교사 다 하지요. 그래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돈이야 돈.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돈이야 돈, 돈 벌어야지. 그래서 일찍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악적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돈 문제 해결이 안 돼. 눈만 뜨면 돈이야. 늘 뭐 주야 새벽기도 가면 돈. 결론적으로 다 기바 그 나라와 그를 기도한 그런 형식이고 중심은 몸에 힘이 들어갈 때 언제냐? 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가 봐. 다 알고 있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사업이 부업이 됐어요. 내 사업이 부업이 됐어요. 막 교회 그냥 전도하는 이 일에 막 올인하다 보니까 사업이 막 그냥 전에는 막 오직 어느 정도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도 사업 문 안 닫았어요. 정상 근무 다시 됐어요. 그만큼 지독하게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악착같이 했는데 어느 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교회로 뺏기고 막 물질도 교회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 모든 관심이 그냥 모든 관심이 다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 뭐 직분 따라서 현장 가야지 막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말이지 막 관심이 좀 덜해지면서 이게 이제 막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지. 그때부터 아 내가 축복받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사업이 부업이 될 때, 본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기다렸다는 뜻이 역사하시더라고.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말했죠. 직업소명설이란 말이었어요. 직업소명설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다. 모든 직업이 거룩하대요. 모든 직업은 거룩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직업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내 직업이 내 사업이 내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직업은 거룩한 것이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생업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 제목입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해왔는가?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한 구절로 요약을 딱 해놨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 구원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에 담았던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대한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바울은 죽기 전까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저 인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맹세를 하고 바울을 뒤쫓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질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질된 저 배신자 죽여야 된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이 개종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 묻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평생 괴롭혔습니다. 이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전도자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자기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밝히고 3절에서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결연함을 이 바울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자기 동족 구원을 향한 열망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근본 이유 중 하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을 잘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세요.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열심을 내는 그것이 더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결승점, 결승선을 보고 뛰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놓치고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유리방황하고 있다. 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불신자들 아무리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도 성공을 해도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기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 부러워 보입니까? 내면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돈이면 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들 보세요. 거의 다 그냥 이혼하고 거의 다 불행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주사를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얼마나 많이 가졌던지 번뇌가 많아. 천성구 천가지 걱정, 만성구 만가지 걱정, 온갖 걱정 속에 밤에 뒹굴뒹굴 불면증 걸려. 그 많은 것 소유하고 그 많은 것 관리하고 그 많은 것을 그야말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걸 유리방황, 기진맥진. 하나님 떠나 12가지 이 영적 문제로 평생 그들은 고생하고 헤매다가 영원한 멸망길. 운명이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현장의 영적 실상을 직시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 체험. 1절로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혼 구원을 향한 바울의 가슴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열심을 내었는데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 사실 열심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요. 얼마나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이었던지 스테반을 죽인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 원정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사람이 다메섹은 해외예요.
그 원정까지 가서 그렇게 다 잡아다닐 정도로 유대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율법적 열심이었는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엄청난 장애물이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지금 자기 동족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본문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을, 이들이 하나님이 뭐요? 의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의와 생명과 의의 법이에요. 아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에 뭐라 그랬죠? 마침이다 그랬죠. 율법을 다 끝내버렸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마침이란 말은 헬라말로 텔로스라는 데 결론, 종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효력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종결시켜버리기 때문에 맞다 틀린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거 다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렵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은혜의 시대다. 예수님 오신 것이 은혜의 시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삶 속에 체험하면 끝난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여러분이 복잡한 문제들 염려 걱정 속에 있는 것들 그거 다 끝냈습니다.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안 믿으면 불안합니다. 안 믿으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계속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것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끝낸 사람은 특징이 뭐냐? 평안합니다. 복음적입니다. 아니면 교육해입니다. 이 안 끝낸 사람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계속 정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 난장판에 그냥 말로 잡혀서 지옥같이 삽니다. 자, 5절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 하는 것이라. 어렵지요? 말씀의 이 말씀 뜻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쉽게 요약을 해보면 누가 어렵다 함을 받기 위해서, 어렵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찾을 필요 없고, 내가 어렵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죽은 자들 사이에 돌아다닐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 멀린 게 아니에요. 결코 의인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구원받겠다는 생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라는 생각 전부 다 틀린 것이고 오해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적. 물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사단이 있지요. 이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감 세력에 못지않게 신앙생활에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에요.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딱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겉으로는 뭐 하나님 중심 떠드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중심이야.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다 틀린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딱 고정관념 가지고 있어요. 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보통 방해가 아닙니다.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매주 예배드리면 감격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 종교생활을 합니다. 왜? 말씀 성취를 체험 못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격, 이 구원의 감격, 말씀 성취의 감격 이런 걸 체험 못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닙니다. 그냥 다니는데 한 번도 자기를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무섭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이요 자신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환자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이 환자는 저는 틀림없이 귀신인가 봐요 라고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의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 귀신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래 물으니까 이 환자가 귀신은 피가 없고요. 사람은 피가 있지요. 그래서 환자 손 코끝에 잡고 의사가 조금 찍어가지고 피를 딱 흘려줬어. 피를 보여주면서 당신 귀신 아니네. 당신 말하면 사람이네. 피 났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환자 말입니까? 환자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아 아마 저는 저주받은 귀신인가 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귀신이다는 고정관념에서 못 빠져나와요. 증거를 대어줘도 못 빠져나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오픈 이야기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옛 습관, 옛 체질, 이 옛, 이 뭡니까? 털에 딱 빠져있는, 딱 옛 털에, 옛 습관, 고정관념 딱 박혀있어. 그러니 뭐 새로운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참고나죠, 참고나지. 이미 잠재까지 뿌리를 팍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삼오직 삼오늘이 중요합니다. 삼오직 삼오직이 중요하다고. 삼오직. 자, 제가 오직 한번 여러분 말하세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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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웃은데요. 오직 그리스도.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삼오직이 안 되면 절대 고정관념 편견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와요. 자, 삼오늘 합니다. 삼오늘.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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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오늘이 여러분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삼오늘이 여러분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잘못된 패배의식,
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 이 체질,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 체질이 돼 있어요. 가난 의식이 있다. 가난하게 체질, 질병으로 맨날 끙끙거리는 평생 사는 사람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걸 여러분이 고정관념 습관에서 제 습관에서 체질에서 빠져나오려 그러면 삼오직 삼오절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완전히 뿌려내려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기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이 복음 전도라는 게 뭐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민족을 구원하여 주면 그것만 해도 전도라니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그 영혼 가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에 각인된 삶, 기도에 뿌리 내려진 삶, 현장에 정의된 삶을 그렇게 사시면서 영적 업그레이드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요하신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8절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너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 곧 구원 얻는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해요. 가까이 있어. 등잠시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어려운 그런 어려운 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멀리서 찾고 있어요. 멀리서 찾고 있어요. 이 사단에게 철저히 속는 겁니다. 제가 많이 속았어요.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고 심각하면요 저는 언제나 기도원을 갔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막 밤새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늘 기도원을 그냥 한 달에 일주일씩 기도원 갔다니까요. 늘 기도원,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막 굶어가면서 막 내가 막 잠도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들어준 줄 알았다고. 내가 봄 깨닫고 얄짤한 겁니다. 거짓도 안 합니까? 거짓도 안 해. 왜 합니까? 왜? 그래서 다 끝내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무슨 의를 이루겠다고 멀리 가 찾냐 말이. 오늘의 24. 아멘. 오늘의 말씀, 오늘 전도 여기 선장에서 복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입,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고백하면 돼요.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 다 끝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접의 영접. 그 영접해 버리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부예배 끝나고 진성준 의원 또 뭐 이게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번에 이 강서구청 구청장 후보 뭐 다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해서 참전을 했는데 강서구청 후보는 34살 총각이에요. 연세대를 나오고 뭐 국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장로 아들이 그 신앙생활 연세대 신학과를 했으니까 뭐 얼마나 그렇게 신학과 복귀를 했다.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뭐 진짜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이야.
근데 자기가 내가 설교 오늘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어? 설교 들으면서 뭘 느꼈어? 하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하면서 진성이 오니 그러다 아멘 아멘 하더래 그래요. 아멘 아멘. 자기가 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던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것만 깨달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우리 교회 등록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아이 장가도 못 간대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 내가 어머 니는 바로 장교 가겠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몇백 명 있는데 총각들보다 처녀들이 유능한 처녀들이 많아. 니 오면 바로 그냥 결혼할 것 같은데. 왜 총각이 아메라 가나? 처녀가 아메라지. 장가 못 가겠는가 봐.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해라. 방향 똑바로 잡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 첫걸음이에요. 이거 안 된 사람 교회 수십 년 남은 소용없어요. 해결 안 되는데 답 안 난 거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성령이 알고 귀신이 아는데 답 안 돼요. 교회 다녀도 계속 갈등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사는 내용이. 바울은 이런 인생 최고의 축복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외침은 당시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 도전이죠. 말이 안 되지요. 말 그대로 진짜로 이단이죠. 아,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방인,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요, 감격적인 복음이에요. 감격적인 복음이지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도저히 용서 못, 받지 못할 저주받은 인간이 살려주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생명권의 복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문제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죄 못해요. 절대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대학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다 끝난 사람이에요. 비록 조금 인성이 영성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원디시대고 하면 그거 해야 됩니다. 뭘 잘났다고 지적만 하고 뭘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사단 심부름 한 줄도 모르고 잘난 척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 심부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그게 천국 공동체예요. 그것이 복음 공동체라고. 아멘. 그래서 날 서로 치유하고 격려하고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비교식 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다 사단이 주는 가락이에요. 신앙생활 성장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부요케 하신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부요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고 맛보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 그걸 말했잖아요.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를 알아.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보아, 그 안에 다 있다. 감추어진 보아.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농부가 밭에 가다가 덜커덩 했는데, 아, 보니까 막 보물 박스야. 옛날에는 전쟁이 많아가지고, 어디 갈, 나갈 때, 어디 갈 때, 그 다 땅에 묻어놨는데, 그 자기만 아는데 죽어버려서 아무도 몰라. 이거 농부가 이거 갈다가 덜커덩 보아, 밭이야. 그게 나다. 예수가 그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가난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신앙생활에서 성장해야 돼. 성장 계속 큰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으니까 늘 휘쭉 웃고 다니. 늘 당당하지요. 늘 다 가진 것처럼 풍성하지요. 아멘. 맨날 그냥 세상에 짐 혼자 다진 것처럼 얼굴에 근심 걱정이 꽉 끼어가지고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버벅대 샀고 무슨 표현을 해도 주저주저하고 왜 그래 살아요?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다 치유돼야 돼. 당당해야 돼. 당당. 그래야 성인들 받아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면 교만하라 금방지라 그 말이 아니. 응? 목에 힘주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정인된 삶을 사는 자세를 갖추어라. 어떻게 했든지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체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치유받고 나도 좀 밝게 당당하게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강단이에요, 강단. 예배를 통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말씀, 예, 구인권으로 앉아서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 체질이 되고 나 자신도 모르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소리를 좀 크게 한 이유는요,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사람은 시끄러워서 졸지를 못해. 찬양도, 우리 찬양대 보세요. 처음부터 질러대잖아요. 졸지 말고 정신 차려라. 예배 시작한다, 지금. 확 질러대. 뭐 쭉 깔아버리면 제가 잘라버려요. 계속 있는 힘 다해서 찔러.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는 왜 못 찌릅니까? 가수들이 목에 핏대가 쏟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왜 찬양을 핏대 나가면서 왜 부르냐고. 더 크게 불러보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한 주간에 응답받고 치유받고 답 못 찾으면 한 주간 또 실패해요. 반복되는 걸 종교를 합니다.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어. 계속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 육신의 욕심의 죄가 종이 되어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종하죠. 종. 종은 종이에요. 종이 되어가지고 자유가 없이 그냥 빌빌하며 사는 거예요. 맨날 잡혀가지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대책 거의 다 해제되었습니다. 모이는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배가 이끄는 삶, 강단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통해서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체험하면서 변화, 현장 변화에 주역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태평양의 트로브리안드 군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선물 문화가 있어요. 그 선물 문화를 쿨라라고 합니다. 쿨라.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가령 A라는 사람이 B에게 선물을 주면
B라는 사람이 A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고 C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C는 D에게, D는 E에게 이래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다 보면 지구 한 바퀴, 이제 저 섬 한 바퀴를 다 돌아. 그래서 나중에는 A에게 돌아온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선물 문화를 보면서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성경적이다. 복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뭐요? 전도요? 선교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선물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란 것 맞아 떨어지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품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인심 일심전이 지속으로 생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을 걸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가오는 올해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예원 선교대회도 있습니다. 가족 사랑 이웃 예원 열린 음악회 연이어서 개최가 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이 가족 이웃 복음화를 원했던지 일주일도 안 돼가 일주일 만에 이거 새 가족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1,000명이 넘어. 그리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3천여 명 다 차버렸어. 다 차버렸어. 이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일주일 만에 그것도. 야, 청년회가 4일, 4시간 만에 끝났다 하더니 우리는 일주일 만에 이 본당을 다 끝내버렸어. 4시간 했는데 4분 만에 끝냈어. 그냥 뭐 일주일 만에 다 끝내버렸어. 혹시라도 늦으신 분들은 대기고장님 찾아가지고 부탁해보시면 한 자리 차지할지 몰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원교회.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불신 영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불신 가족들. 여러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해. 내 가족, 내 친척, 내 혈육. 나와 관계된 분들만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이 영적 풍성함을 내가 전에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결론을 내고 언약적 도전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응답 24의 주역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